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최근 메모리 반도체 D램 현물 가격이 2주째 상승세를 나타내며 업황 부진이 예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의 현물 가격은 지난 7일 3.3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이 제품의 현물 가격은 올해 3월 5.3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하락해 최고점 대비 40% 이상 하락한 이후 최근 2주간 4% 이상 올랐습니다. 최근 D램 현물 가격이 반등한 이유론 전방 업체들의 재고 감소와 서버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꼽힙니다.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 및 서버 제조업체 재고 수준은 각각 기존 12에서 13주와 10주 이상에서 2, 3주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.